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모래호정입니다. 모든 분들이 저의 이 웨스트레인보 합식한 거 근황을 궁금해하세요. 제가 오늘은 열심히 이렇게 합식했던 아이들 한 번씩 잘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려 볼게요. 일단 요게 제가 합식한 지 가장 오래된 아이, 백은무 다음으로 오래된 게 바로 요건데, 지금 보이세요? 그때와 다르게 사뭇 다르게 생장점이 탱실탱실 이렇게 아주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이제 물을 주니까 물 반응을 완벽하게 일으키더라고요. 뿌리 활착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진짜 이렇게 보면 예쁜 부케가 따로 없게 이렇게 됐는데, 요게 영상에는 엄청 커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. 남자 손바닥만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저는 이제 이걸 어떤 걸 기대하냐면 목대를 올리면서 좀 여기가 더 이렇게 높게 풍성해지는 그림을 지금 바라면서 심어놨던 거라, 아직도 이제 클라면 좀 멀었죠. 이제 봄비 오면은 한 번쯤 맞춰주고 해보려고요. 이렇게 웨스트레인보우는 진짜 자리 잘 잡았어요. 아직은 도태되는 거 없이 이렇게 다 아주 예쁘게 다 잘 지내고 있고, 그리고 요 매직진 골드, 요 매직진 골드는 진짜 색깔이 환상적으로 빨개졌어요. 이렇게 보이시죠? 너무너무 예쁘게 빨개진 매직진 골드. 요거 뿌리 지금 거의 이제 요 아이도 뿌리는 다 잡았어요.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건 여기 사이사이 요게 안 보이게 얼굴이 커지는 거. 그래서 진짜 꽉 차게 매직진 골드가 되는 거를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고, 제발 여름에 웃자라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. 그렇게 되고, 또 요거 제가 러블리 로즈 그때 막 잘라가지고 락과분에 합식했던 거 보셨죠? 요것도 보면은 생장점이 딱 물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. 이렇게 밑에 잎들은 이제 하엽으로 질 거예요 아마 많이.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탱글탱글해진 아이들이 이제 급성장기를 이룰 텐데, 저는 이제 날씨가 확 풀리면 봄비가 내릴 때 이런 거 다 한번 봄비를 쫙 맞출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요 제스타는 완전 너무 오래된 묵은둥이어서 뿌리 활착이 유독 더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직은 이렇게 뿌리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아직은 그렇지 않고, 이게 이제 뿌리 활착이 되면은 탁 탄력을 받아서 얼굴이 이제 커질 텐데, 그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요거 그때 제가 엄청 초록초록한 거 여기 한가득 심으시는 거 보셨죠? 그게 지금은 약간 뿔긋뿔긋해요. 그때보다는 덜 초록초록하고 아주 한가득 이렇게 심어줘서 새빨개지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, 이제 봄에 조금 더 단단하게 이제 노숙을 좀 시켜서 여름에 더 롯자라게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. 그렇게 준비 중인 네티자도 아주 잘 있어요. 아직은 무너진 거 하나 없이 잘 있고.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, 여기가 저희 매장 오시면은 다들 처음으로 구경하는 골목이에요. 여기가 제가 영상에는 이제 한두 품목밖에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이들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첫 번째 골목이고, 여기다가 이제 제가 딱 여기서 손님분들, 매장에 오시는 분들 코스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이렇게 구경하세요. 근데 여기다가 딱 제가 그때 백은무 너무너무 주물주물 잘 못 심을 것 같아가지고 주물주물 했던 그 백은무, 글쎄 요 백은무가 제가 12월 24일, 그러니까 12월 23일에는 너무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음날 25일날 이게 크리스마스에 심은 백은무예요.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요 꽃대들이, 그때는 제가 제 손을 하도 타서 막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, 글쎄 이 두 달 동안 이 변화된 모습 보이세요? 꽃대가 아주 꼿꼿하게 하늘을 햇빛을 향해서 다 섰죠. 식물들은 신기할 정도로 딱 뿌리를 잡고 하면 해 방향으로 다 자기들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다 올리더라고요.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아서 요즘에 꽃망울을 하나둘씩 터뜨리고 있어요, 백은무. 이제 여기가 이게 같이 좀 탁 만개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데,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배치해놨는데, 지금 먼저 요 화분부터 많은 애들이 피기 시작했는데,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보면은 분홍빛이 보이는 것 보면 당장이라도 이제 요 화분도 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남았던 아이들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 미니 롱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, 요것도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어요. 이렇게 예쁘게 백은무 심은 거 매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. 저희 여기 원당역 3번 출구로 내려오시면은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. 바로 역 앞이고, 매장 끝으로, 제일 농장 끝으로 들어오면 저희 모래우정이에요.
차를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타고 오셔도 충분히 걷기가 딱 좋은 그런 위치고, 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뭐 주차장이 넓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차 갖고 오시면 돼요. 매장으로 구경 오셔서 이렇게 합식한 아이들도 보시고, 또 매장에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 안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, 이거는 이제 잎이 안 보여요. 이 박화장은 지금 완전 꽃으로 만개해가지고 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향이 있어요. 근데 향이 좋진 않아요. 그냥 약간 가까이 가면은 약간 향이 있는데 뭐 엄청 달콤하고 그런 꽃향기는 아니에요. 그래도 꽃이 너무 예쁘죠. 이게 화분하고 다 이쁘다고 오셔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손님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셔서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꽃이 딱 요 생장점에서 폈어요. 이렇게 보시면. 근데 이제 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장점 사이사이 밑에 입장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요. 그렇게 이제 해서 더 풍성한 박화장이 돼서 빨간 단풍잎진 박화장 잎으로 이렇게 제가 요 백은무랑 요 박화장은 단풍 든 예쁜 단풍나무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심었던 거라 꼭 그렇게 예쁘게 됐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제가 합식으로 보여드렸던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어요. 그리고 온슬로우 합식했던 거 있었는데 그 온슬로우는 제가 다른 화분에 심어주려고 지금 도로 다 뽑았어요. 근데 뽑았더니 뿌리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. 좀 미안하게 제가 뽑아서 얼른 다시 예쁜 화분 찾아가지고 한번 심어줘 보려고요. 이렇게 제가 여기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도 보실 수 있고, 이렇게 저희 매장에 혹시 여기가 고양시예요. 고양시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놀러 오세요. 이제 날씨가 좋아지는 봄이 됐으니까 이렇게 놀러 오시면은 예쁜 다육이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요거는 그때 저희 영상 판매 영상에서 심었던 엄청 주먹만 했던 러블로즈가 이렇게 목대를 내고 막 올라왔어요. 여기 아가도 나오고 꽃대도 나오고 아주 이렇게 다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경하러 나오시고 또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틈틈이 이렇게 영상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예쁜 합식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. 이렇게 봄이 됐으니까 분갈이 하면서 아 이건 좀 별론데 안 예쁜데 하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합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, 제가 이제 요즘에 멀로 부자를 꿈꾸고 있거든요. 멀로를 많이 심고 싶은데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, 제가 멀로 합식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가 모으고 있는 멀로 많이 많이 모아서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잘 있다고 보여드렸고, 다음 주에는 저희 모래오정 예쁜 아이들 준비해서 풍성하게 준비해서 보여드려 볼게요. 그러면 이제 바쁜 3월이에요. 물 반응 잘 일으키는지 보고 안 된 애들은 분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쁜 다육이들 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 흠뻑 주시고 물 반응 없는 아이들 분갈이 해주시고 그렇게 바쁜 3월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